또 수십 대 준비하셨어요.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여서 박지르셨습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자, 연진에게 이름을 뺏긴 재환씨 왼쪽 끝 아래쪽 그리고 정면. 네, 블랙룩을 선보이고 있는. 자, 포즈를 바꿔서 왼 정면 봐주시고요. 분입니다. 정용 시리즈 어제 대상 수상자인데요. 이 드라마 이 캐릭터를 빼놓고는 2024년을 3년을 과연 함께 왼쪽 끝쪽까지 봐주시고요. 자연스럽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자 이제 곧 토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크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네네. 네, 따로 연기를 했는데 두 분 다 물론 다른 작품으로 상을 받았지만 임지연 씨도 아예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. 아, 네.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겸손한 모습.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상형? 네, 오늘의 이상형이요. 네. 이 중에서 말씀드리면 되나요? 와,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장난이고 대화. 네네, 서로 이제 힘듦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. 호주영상 수상자로 호명됐던 분이죠. 네,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리남에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좋습니다. 그리고 임지연 씨의 핸드프린팅을 앞쪽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민의 행복과 초혜의 도시 201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